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거래 등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들의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모두 12명으로 이름도 공개가 됐는데요. 해당 의원들은 사실이 아닌 만큼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일단 이번 의혹에 연루된 의원 누구누굽니까? 네, 먼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이고요.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입니다. 또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탈당 시 의원 자격이 상실되는 비례의원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출당 조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무죄 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앞서 어제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가족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해 12명이 위법 의혹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의원은 벌써 해명을 내놓기도 했던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농지법 위반이 제기된 우상호 의원은 어머니 묘지 조성을 위해 급하게 농지를 샀고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미향 의원도 고령의 시어머니가 살 집을 사정상 남편 명의로 샀다며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살던 시골집 매각 금액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인 국민의힘도 조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 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당권 주자들이 결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여당 부동산 특위가 집을 팔고 남는 이득에 대해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는데 각종 공제로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느냐는 당내 의견 때문인데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5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연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양도세 개편을 앞두고 토론회를 열었는데 양도차익 5억 원 이상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집을 10년 이상 오래 갖고 있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데 이걸 줄이겠다는 겁니다. 만약 12억 원의 집을 사서 10년 후 이 집을 17억 원에 팔 경우 현행 80% 공제에선 양도세가 616만 원이지만 공제율이 60%로 줄어들면 양도세가 1,888만 원으로 1,200만 원 이상 더 늘어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려는 유인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격 차이가 너무 큰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모두 80% 공제를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갑자기 공제율을 줄이면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납세자들 입장에서 좀 불만이 생길 수는 있겠죠.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10년이나 보유를 했는데 비과세를 온전하게 못 받게 한다?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심리적인 저항이 생길 수는 있을 거예요. 한편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기존 전망처럼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